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에서 정전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정전 주택이나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인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에서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개정될 취득세 중과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될지, 두 번째는 취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의 정전주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을 받기 위한 요령,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취득세 중과세율, 앞으로 개정될 이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 12월 20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현재 중과세율대로 적용받고요. 만약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앞으로 개정될 중과세율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적용될 이러한 중과세율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단서가 있죠. 바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 거니까요. 다만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만, 혹시나 만약에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지 않고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중과세율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취득세 중과배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의 정전주택 처분 기한이죠. 이건 역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23년 1월 11일 이전에 정전주택을 처분할 때는 2년 또는 3년이죠. 만약에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이고요. 그 외에는 3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정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이때는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세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시행령 보시면 이렇게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2년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3년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실 만한 바로 세 번째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때 일시적 2주택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은 정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팔아야 혜택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신규주택을 처분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6년 6월 달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해서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2020년 10월 달에 역시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B주택 분양계약, 즉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B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니까. 만약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정전규정인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됩니다. 이렇게 비주택을 취득하죠. 잔금 청산해서. 그리고 이때 역시 이 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주택은 앞서 이 취득세가 중과돼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을 이유로 일단 취득세를 일반 과세로 과세하죠. 1%에서 4% 취득가액에 따라서.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면 이 비주택의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비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취득세가 추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2년 내에 정전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이 비주택의 취득세를 일반 과세했으니까 중과세했다면 8%인데 일반 과세를 만약에 1% 납부했다면 이때 이 정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7%에 대해서 추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비주택이 분양받을 때 생각은 아, 이 비주택이 분양받은 이후에 주택이 돼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계속 가지고 와도 그 가치가 있을 거야. 라거나 아니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A주택에 살다가 B로 이사를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비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주택을 계속 가지고 갈 보유 가치가 없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A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면 또는 A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또잘안 팔릴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때 정전주택이 아닌 이 비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때 정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인 비주택을 처분해도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이제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법령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법령은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요. 일시적 2주택.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이게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한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정전주택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정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다는 거죠. 신규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년이죠. 하지만 이걸 앞으로 3년으로 바꾼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이렇게,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정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괄호를 보시면 또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정전주택 등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선 사례에서 이 신규주택은 뭘로 취득한 거죠? 분양권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입주권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분양권으로 이렇게 집을 취득했다면 이걸 이제 신규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법령에서 보면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신규주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신규주택도 정전주택 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례에서 정전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받지만 이렇게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적용은 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뭐 3년 또는 2년이겠죠. 앞으로 다 3년이지만 그 허용기간에 정전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이 신규주택이 분양권으로 인한 취득이 아닌 그냥 주택이었다면 해당이 안 되겠죠. 반드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이렇게 신규주택을 처분해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앞선 첫 번째와 똑같은데요. 다만 정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2월 달에 분양권을 취득하고요. 역시나 A, B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양권을 2023년 2월 달에 취득한 거죠. 주택으로서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이 비주택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이때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바뀌는 이 3주택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는 이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이건 어차피 일반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러면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따질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정말 최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안 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중과세율이 유지가 된다면 그때는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에 팔거나 아니면 이 신규주택을 2년 내에 팔면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주택의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앞선 그 시행령 이 내용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번 사례는 2020년 11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A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달에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B주택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죠. 왜냐하면 먼저 취득한 이 A 분양권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니까 이 날짜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보유주택 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산 거니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죠. 만약 이 A 분양권이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보유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B주택의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됐을 텐데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라서 B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 일시적 2주택으로 일단 일반 과세로 취득 가액에 따라 1%에서 3%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1월 달에 이 A 분양권이 주택이 돼서 A주택을 취득합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역시 이때에도 A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취득세 중과 배제 받은 이 B주택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B주택을 양도해야 취득세가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이 B주택을 팔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하면 8%니까 만약 이 당시에 일반 과세로 1% 납부했다면 그 차액인 7%를 추징당하겠죠. 그래서 2년 내에 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 비주택이 팔리지가 않거나 아니면 앞선 사례처럼 이 A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유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이 비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때 이 B주택이 아닌 이 A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하거나 처분해도 B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으로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A주택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이 B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다시 취득세가 일반 과세가 됩니다. 즉 B주택도 일반 과세, A주택도 일반 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설명해서 여러분이 가장 의아해하실 아니 이 사례에서 왜 A주택이 아닌 B주택을 양도해야 되는 거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이유하고 그리고 이 사례에서 A주택을 양도해도 처분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령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비주택을 팔아야 하는 이유, 이걸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이 A주택을 취득한 시점, 이 시점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이 시점이 되겠죠? 자, 이때는 비주택이 정전주택이 되는 거고요. A주택이 신규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전주택인 비주택을 양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법령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A주택을 처분해도 되는 거, 이거는 법령 보실 텐데요. 법령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 법령입니다. 정전주택 등에, 정전주택 등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정전주택 등이 입주권이거나 분양권이어서 그 분양권 입주권으로 신규주택이 되면 그 신규주택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례 돌아오면 이 A주택도 분양권 상태에서 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주택도 포함이 되니까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팔거나 A주택을 팔아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하실 겁니다. 아니, 왜이 정전주택을 팔아야 하는 이 기간을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죠. 이제 이거는 다른 법령 보여드릴 텐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 3,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 기간이 바로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규주택에도 역시나 가로 안에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들어있죠. 정전주택 등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례 돌아오면 이렇게 분양권에 의해서 정전주택이 새로운 주택이 됐다면 이 주택이 된 시점부터 일시적 2주택 그 허용 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B주택을 처분해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A주택을 처분해서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정전주택이나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중과 배제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을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앞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정전주택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바뀔지 모릅니다. 때문에 앞으로 바뀔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